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과 도둑질에 관해서 지난주는 거짓말 또 거짓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분과 화내는 일과 도둑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은 대신 반대급부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짓과 분과 도둑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왜 화를 내도 된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누구든지 분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천방지축 뛰어다니는지 우리가 손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여기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명령하면 그 아이는 아마 나 죽으라고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세포활동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디서 저런 힘이 저 조그만 몸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서 저렇게 난리법석을 칠까 의아할 정도로 아이들은 세포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화가 납니다. 화를 절대 내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우리 인간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로봇이나 마네킹에게 화를 절대 내지 마. 그러면은 로봇이나 마네킹은 화 안 낼 거예요. 여기서 화를 낸다는 것은 격한 감정이 끌어올라서 죄를 짓게 될까 두려워하라. 화를 내되 그것이 격한 감정이 되어서 혹시 죄를 질까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요. 화를 많이 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속상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화가 잠시 났다가 멈추지 않고 왜 감정이 격하게 끌어오르는가? 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가? 왜 분이 풀리지 않는가? 이게 문제죠. 감정이 격하게 끌어오르는 것이 만약에 불의와 또는 죄와 마귀에 대한 것이라면 의분, 의로운 분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화가 자기 욕심이나 타인에 대한 불쾌감으로 인해서 막 불같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죄가 될 수가 있다.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했다고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만큼 화를 많이 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격노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화를 내고 분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아데네에 가서 머물었는데 그 아데네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격분한 이유를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는 것은 몹시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났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사람들이 누구에게까지 화환과 제물을 바쳤냐면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어디엔가 존재할 것 같은 신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종교심, 극한의 종교심, 극한의 종교심을 보고 막 화가 나고 분이 났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의분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경로와 그리스도인들의 경로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막 저주하시고 노하셔서 망하게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악한 자를 저주하고 망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 막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로는 재앙과 저주를 불러올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분과 화는 폭력이나 강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의 분노와 격노와 우리가 화를 내는 것과는 격이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노하심은
그대로 진리와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든 격노하시든 심판하시든 저주를 내리시든 그 하나님 행하심은 진리요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영적 분노가 불같이 타올라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침으로 그 분노가 악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인간의 육성을 마귀가 틈타서 그 의로운 분노가 나중에는 감정에 끌려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해도 그것이 감정과 육체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그것을 통해 마귀가 틈타고 결국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쩌면 마귀의 하순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의로운 분노, 의분이 막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의분을 우리는 사람에게 던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넘겨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에게 넘겨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과 목숨을 건 기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분노, 불공평에 대한 분노, 화가 일어날 때 혈과 육으로 대항하여 싸우고 욕하고 주먹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리치며 목놓아 울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세상을 볼 때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선지자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박국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바로 하박국의 믿음이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하박국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을 보여주셨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은 부당한 화가 아니야. 나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화를 내는 거야. 분노를 내는 거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윗은 자신을 치려는 원수들에 대해서 분노를 품었어요.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원수들을 다 멸하여 주옵소서. 저것들을 다 박살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분노와 한이 깊어질수록 성도의 기도가 더욱더욱 깊어져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면 마귀의 장난질에 걸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저도 의아하다. 또 이 구절을 또 이상하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뭐 때문에 불의한 세상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요. 또 폭군이요. 독재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대모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종하라는 것은 권세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마. 그러면 믿지 않고 예배 드리지 마. 그럼 안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것은 권세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항하지 말고 무저항으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핍박에 와도 환난이 와도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 그리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악한 권세자들이
더 큰 악을 행하고 더 아주 무도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 말. 하나님께서 그 악한 권세자를 심판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태양이 너희의 분노 위에 내려오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이 구절을 해가 지기 전에 마음에 품은 분을 없애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났는데 해가 지기 전에 분노가 금방 없어집니까? 마치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질까요? 제가 목사지만 그 화가 해가 질 때까지 안 사라져요. 잠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더 나요. 더 화가 나요. 더 아주 짜증이 나요. 그게 사람입니다. 물론 사소한 분노, 다소한 것은 그날로 없어질 수 있지만 충격적인 분노 또는 예기치 않은 분노가 생겼을 때는 며칠을 갑니다. 특히 저도 남자지만 남성분들은 아내에게 화를 내고도 아내가 화냈다고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나 화냈어. 그냥 말한 거야 하면서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화 안 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 남편을 보고 더욱 화가 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내예요. 뭐라고? 화를 안 냈다고? 그렇게 화를 나면서 승질을 부려놓고 화 안 냈다고? 그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그 상대방의 그 무덤덤한 태도를 보고 더 화가 나는 사람은 화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풀리지 않아요. 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분들은 수없이 체험하는 일상입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말은 뜨거운 기운, 즉 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화가 너의 분노 위에 내려오지 않게 하라. 화. 우리가 낸 화가 우리의 머리 위에 화로 임할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막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냈는데 그 화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화와 분노가 비록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라 해도 그것이 아직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정당하게 화를 내고 분노한 것이 재앙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가 깊어져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해칠 마음과 복수심, 안갚음이 마음에서 움틀 때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정말 화가 나면 확 없애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듣고 그럼 어휴 빨리 그냥 어떻게 돼버렸으면 물론 그런 분들은 말뿐이죠. 그런데 어떤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화가 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라는 것은 복수의 역사지요. 우리가 그 드라마라든지 우리나라 한국 과거 뭐 그 시대극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 영화 중에서도 그 과거 고대 역사들. 그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잘 보죠. 막 얼마나 욕을 하면서도 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마귀 역사인데 복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사극 안 봐요. 계속 복수 역사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음해하고 누구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올라서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음해하고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상 역사는 복수로 시작해서 복수로 끝나며 피를 보는 막장의 역사가 세상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복수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복수나 안갚음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복수나 안갚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정의, 정의다. 세상에서 말하는 justice, 정의다, 정의.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할 거야. 나도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이지 정의가 아닙니다. 잘못된, 왜곡된 정의예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 허물이 많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요 적대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은 세상의 재판관들이 법정에서 죄를 판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판정하잖아요. 죄를 심판하잖아요.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법 해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단하는 그 판정이 100% 절대 옳지 않습니다. 미묘하게 다 차이가 나요. 그러나 사회에서는, 국가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덮어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사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법정에서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을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데 숨겨진 오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억울한 판정을 받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강청이라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역시 세상에는 많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법정에 설만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운다든지 어떤 죄를 범한다든지 사람들하고 다퉈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서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목사님파, 장로님파 싸웠는데 어떤 집사님이 하도 목사님한테 대들고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사탄을 몰라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나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어. 나 고발할 거야.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고소했어요. 고소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판결이 난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벌금 40만 원 내라 그래요. 40만 원 냈대요. 물론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지만 사람을 대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 속삭인다고 해서 이 사탄아 그랬을 때 그 남편이 고발하면 걸려요. 걸려서 남편이 고발하면 아내가 경찰서에 가서 다 조서를 써야 되고 그 벌금 40만 원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만 사람 앞에 대고서는 지금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의 법정에 설만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불철주야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과부의 강청, 계속 반복해서 부르짖는 이 강청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라.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불철주야 기도하라.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은 가장 완전하신 정의, 완전한 정의이신 하나님에게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참 너무 주님은 우리 마음을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주님은 그런 말씀하실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실까? 왜 그러냐면 그것만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면 더 큰 봉변을 당하게 되고 더 큰 위험한 일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원수, 대적이라는 단어를 적잖게 사용하시는데 인간 사회에서 원수 맺는 일이나 대적 관계가 흔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갚는 일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인용한 것인데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가정에서 남편이 속을 썩인다든지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 잘해주세요. 아내가 속 썩이는 경우는 별로 없죠. 대부분 남편이 속을 썩여요. 그럴수록 더 잘해줘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는다고 그래서 아 뜨거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오게 된다.
우리가 분노로 인해서 화를 자초한 자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가인과 그의 오대손 라멕이 자기를 해친 자는 가인의 7배가 아니라 77배의 복수를 해주겠다고 공포했고 자기 누이를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분노의 살인으로 복수한 압살롬. 이들의 최후는 굉장히 끔찍했어요. 그러나 분노를 하나님에게 맡김으로 다가오는 화를 막았던 믿음의 영장 다윗.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분노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모든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류의 분노나 어떤 종류의 화라 하더라도 그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선하게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는 온갖 복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 얼마나 많은 고발 고소가 많은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총회 또 어떤 노회의 고소 고발 사건 보면은 수백 건이 돼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까지 복수와 분노를 부추긴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이렇다는 말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혁신을 일으켜야 될 세 번째 반대급부는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도적질은 주인의 인지이나 승인 없이 부족한 방법으로 속여서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넓게 볼 때는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는 것, 모든 부정계약,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 불법 이자놀이,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 도둑질을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대가로 무엇을 받는 행위. 그러니까 이 도적질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안 했어도 공모한 혐의, 모든 것들이 다 도적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도적질 안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절도나 강도는 눈에 보여지는 도적질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포괄적 도적질은 저도 모든 성도들도 포함돼요. 저도 도적질을 했어요. 저도 그런 어떤 부정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정확하게 더 이상은 도적질하지 말라. 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여기서 도적질하다는 말은 큰 도적질이 아니에요. 작은 좀도둑을 말합니다. 좀도둑. 몰래 은근슬쩍 도적질하는 것. 여기서 이 도적질하고 있는 것은 불순자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절대 큰 도둑질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도둑질을 안 해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나 도덕이 높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사소한 도둑질이나 남모르게 은근슬쩍하는 도둑질은 지속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사소한 도둑질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허용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면 죄라고 할 수 없다. 뭐가 생각납니까? 의적 홍길동이 생각나죠. 또 임꺽정이 생각나죠. 홍길동은 부자들의 재물을 훔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는데 의도, 즉 의로운 도적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는 어떤 종류의 도적질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도적질은 거짓의 압인 마귀의 그림자이며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 성실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과 반대되는 일을 우리가 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변명을 해도 안 된다. 시편 128편에서는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업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손이 수관대로 말 그대로 정직과 성실을 의미합니다. 도적질을 허용하는 교회나 성도는 마치 건물에 균열이 생겨서 점점 갈라지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부정하게 일을 취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더 이상 성령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손으로 수고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적은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벌어도 그것으로 같이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적인 선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이 구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해서 남을 돕겠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속임수와 부당이익 혹은 편법, 수법 등 불의를 행함으로 남을 돕기 전에 이미 그 성도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드린 십일조와 헌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의 생계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십일조 헌물은 부족한 돈이 아니라 정직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돈 많은 부족한 자의 헌금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정직한 손품꾼, 손으로 일해서 손으로 품을 팔아서 정직한 싹스를 받은 손품꾼들이 감사함으로 드린 십일조와 헌물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모든 시대를 거쳐서 정직한 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직한 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정직한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손으로 일해서 수고한 만큼 얻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정당한 노동과 노력에 합당한 삭스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원래 동산지기로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농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농사를 이어받은 자가 바로 장남 가인이었고 아벨은 그 당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양을 쳤어요. 그 당시 아벨은 하나님에게 드릴 재물을 위해서 양을 키웠는데 그 당시 양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때는 노아의 홍수 후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냥 요즘에 채식주의자죠. 채소 또 열매 이런 것만 먹었어요. 가인은 넓은 땅에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과일들과 열매들을 거두어서 분홍이 되었고 그것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쳤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양을 잘 키워서 그 살찐 양과 기름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소득은 적지만 양으로 제물을 바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기쁨으로 열매를 드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분분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피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 노력의 열매인 과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공력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많이 해서 많이 벌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종종 베드로의 기적에 탐복합니다. 베드로의 기적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던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 찬 고기를 건져 올린 후에 했던 그 기이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 기이한 행동. 그냥 고기만 많이 건져 올린 것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 그는 생각지 못한 기적의 머리를 한 대 망치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해지더니 곧장 쫓아가서 뛰어가서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이 베드로는 엄청난 횡재를 했는데 왜 거기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자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기적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건져 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죄인으로서 무릎을 꿇는 것,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바로 베드로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것만 달라고 그러고 물고기도 주세요. 복권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기적은 복권 당첨이나 횡재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본향으로 삼은 것이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막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표적,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이다. 우리가 그 기적을 다 지금 안고 있잖아요. 내 품에 안고 있죠. 내 영혼에 안고 있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 강림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이 기적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거,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기적에만 매달리지 말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더욱더 매진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기적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하루하루 체험하며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